네, 계절이 바뀌면요. 우리 주부님들은 정말 아, 인테리어 잡지나 아니면 예쁘게 꾸며놓은 집 그런 블로그들을 보면서 이 집은 어떤 걸 사용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집에는 어떤 차렵 친구 이런 것들을 쓰고 있을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질, 수면 거질, 그 따뜻하고 포근하고 가볍고 정말 통기성이 좋다는 그 거즈? 이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수면 거즈 차렵 친구는 어디서 살까라는 생각 있으셨다면 오늘 조현 디자인을 만나보신 건 어떨까요? 사실은 저희가 수많은 차렵 친구 세트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수면으로 거즈, 특히 아기 옷이라든지 아기 용품들에 많이 쓰이는 그 거즈의 느낌을 그대로 이불에다가 베개 커버에다가 그리고 마지막 패드에다가 딱 만들어드리는 거 요거 정말 찾기 힘들 텐데 자 30년 경력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보영 디자이너의 정말 멋진 작품 오늘 SK스토어에서 정말 멋진 가격으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가지 컬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하지만 가격적인 혜택만큼은 고객님들이 다 누려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거든요.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30년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김보영 디자이너, 또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잖아요. 네. 자, 그분의 정말 오늘 보여드리는 작품입니다. 호텔 베딩의 정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네. 아마 고객님께서 영종도에 있는 호텔 막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네네. 어머, 그 네스트 호텔의 호텔 베딩이 너무 예쁘더라. 고객님, 조현 디자이너의 작품이에요. 그렇습니다. SK스토어에서 정말 간간이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또 어떤 걸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까라고 많이들 기다리셨다고요. 네. 자, 지금 거즈입니다. 순면 거즈 차렵 친구 풀 세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마 보시자마자 네. 뭐 일반적인 홈쇼핑에서 볼 수 없는 제품들이네.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뭐 소재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구성이 모두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거즈 하면은 우리 아가들 왜 신생아들 침을 낼 때 입가에 닦아주고 네네. 속옷으로 만들어주는 정말 엄마의 정성과 사랑을 그대로 담은 네.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그럼요. 그 거즈 원단으로 지금 이불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불과 베개 커버에 거즈 원단을 아낌없이 써드려서 고객님 진짜 피부가 호강하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색상 그 컬러가 바로 화이트인데 이게 이제 형광빛이 많이 들어간 화이트가 아니라 네. 코코넛 밀크 같은 그런 색깔. 그쵸. 그러니까 미색과 흰색의 딱 중간이라고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죠? 눈이요. 네. 참 편안합니다. 인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컬러가 지금 보시는 블루밍 그레이 컬러인데요. 네네. 이게 그레이가 지금 인테리어계의 대세잖아요. 올해는 대세예요, 정말. 네. 화이트 톤에도 어울리고 진한 가구에도 어울리고 그리고 포인트로 쓰기에도 너무나도 멋진 컬러인데 이 그레이를 네. 두 번째 컬러로 보셨다면 마지막에 그래도 친구하면 여성 화사한 거 좋아하신다면 네. 저는 코랄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코랄 네. 색깔은요 정말 포근해가지고 가서 와락 안기고 싶은 딱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색감까지도 고객님 호텔 베딩에서 만나보셨던 그 고급스러움을 네. 지금 SK스토어에서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소재 자랑을 자꾸 해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보셨을 때도 느낌이 다르다고요. 일반적인 뭐 화이트, 아이보리. 근데 일반적으로 면 소재로 이걸 표현을 했었다면 지금 화면에서 진짜 부드러운 요 정말 최고의 부드러움을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바로 거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효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보통 아기들 입 닦는 수건, 네. 아기들 속옷, 그렇죠? 예전에 왜 어머님들 가제 수건이라 해서 마사지할 때 쓰시던 그렇죠. 그 수건. 너무나도 부드럽고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없는 고소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불을 만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을 갖고 이중직을 만들다 보니까 살짝 들었을 때 그 공기층을 함유하고 있잖아요. 네. 아주 두꺼운 차렵 이불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은 공기층을 함유하고 있어서 정말 포근하게 몸에 네. 탁
닿는 그런 포실포실한 느낌을 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네. 촉감이요. 이게 착 달라붙은 느낌이 아니라 살짝 떠서 네. 이 포실포실한 그 느낌 때문에 너무 괜찮고요. 이렇게 통기성이 좋으니까 네. 이제 계절이 봄으로 가잖아요. 네. 봄에서 또 여름으로 가고요. 그럼요. 땀을 한 바가지 흘리다가 두 바가지 흘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땀 흡수, 통기성 정말 좋아요. 그래요. 자, 이 안에는 또 솜을 놓고선 이렇게 또 멋지게 퀼팅까지 전체적으로 딱 보시면요. 네. 정말 하나의 작품이다. 아, 어떻게 너무 아름답죠. 이런 멋진 진짜 이불을 가지고선 정말 홈쇼핑에서 판매를 할까? SK 스토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지금 제 가장자리 이게 보이나요? 이게 네. 한 겹이 아니라 모두 다 이중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프릴 장식인데 이것도 정말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정말 일일이 네. 다 손으로 손주름을 잡아가지고요. 이걸 네네. 다 봉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하고 우아한 프릴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고객님 호텔 가셨을 때 어머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우아하고 호텔 정말 맞아요. 고급스러워했던 그 느낌을 바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정말 스커트 프릴이 있기 때문에 입을 쫙 늘어뜨리셨을 때 네. 그때 더함이 더더욱 높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겉면은 저희가 자꾸 강조해드리는 너무나도 포근해요. 가벼운데 따뜻해요. 계속 만지고 정말 땀도 싶어요. 잘 흡수를 해요. 이 거즈 소재, 정말 네. 이불에서는 아주아주 고가에 쓰이는 거즈 소재로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셨다면 뒷면, 우리 또 몸에 닿는 부분은 이게 또 일반 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순면 60수 아사로. 네. 사실은 60수 아사로만 이불을 만들어도 정말 고급 이불이에요. 그럼요. 근데 지금 네. 이 아사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겉면은 네. 거즈 원단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오, 저희가 미팅 때 예, 요거는 뭐 양면으로 다 써도 되겠는데 그래도 될 정도예요. 아사를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불을 표현을 해도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데 심지어 거즈까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피곤을 정말 이불 속에서 딱 날리잖아요. 근데 네. 그 피곤이 사르르 없어질 정도로 정말 꿀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소재만큼은 아주 좋은 소재를 썼다는 거. 이게 바로 조현 디자인 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불을 보셨다면 저희가 두 번째 보여드려야 되는 게 바로 패드입니다. 고객님, 네. 이게 보통 얄팍한 패드를 많이 생각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요거는 요즘 또 대세가 토퍼다 보니까 네. 토퍼로 준비를 했는데 슬림 토퍼라고 해서 네. 세탁하실 때 세탁기 넣으실 때도요 정말 간편하게 빠실 수가 있는 슬림 토퍼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토퍼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침대 오래 쓰면 솔직히 매트리스 조금 꺼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토퍼는 너무 두꺼우면 네. 세탁하실 때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쵸. 근데 일반적인 패드는 사실 솜이 많이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슬림한 토퍼, 그러니까 토퍼와 패드의 중간 정도에 딱 사이즈에 맞게끔 정말 토퍼 같은 지금 프리미엄급의 패드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거고 네. 뒷면까지 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너무 깨끗하죠. 밀크화이트는 뭐 이건 정말 갖고 싶어요. 저 네. 사실 작년 겨울부터 화이트 침대를 쓰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진짜 사람을 자를 때 내가 고급지게 잘 자고 있구나 이런 네네. 느낌을 느끼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특히나 지금 보시는 이 밀크화이트는 그 뽀얀 아이보리의 우리 빛깔의 네. 그 고급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네. 고객님 한번 써보세요. 부담스럽지 않은 화이트예요. 너무 멋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가장자리만 딱 이렇게 예쁘게 맞춰주면 네. 어머 호텔 친구 정말 부럽지 않네 라는 그런 생각 해보실 수 있는데 조현 디자인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네. 바꿔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개 커버인데요. 사실 베개 커버에도 힘을 굉장히 많이 준 것이 뭐냐면 보통 혹겹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추가 구성 이런 거에서 많이 보니까. 그런데 여기마저도 모두 다 거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하죠. 얼굴이 닿는 곳인데요. 얼굴 닿죠. 그리고 머리 닿죠. 자 이러다 보니까 땀 흡수도 좋아야 되고 좀 더 폭신하게 주무셔야 되고 거즈면서도 누벼줬거든요. 그리고 가장자리에 이런 프릴까지도 모두 다 이중으로 다 잡아서 정말 하나하나의 정성으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 베개 커버까지도 지금 퀸 사이즈, 킹 사이즈 모두 다 두 장씩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정말 헛겹이 아니라 이 안쪽에 살짝 누벼드렸어요. 그래서 네네. 더 폭신폭신하고요. 왜 땀을 많이 흘리시면 베개 솜이 누렇게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염이 네. 없어서 정말 잘 쓰실 거예요. 네. 자, 저희가 초반에 계속 안내를 해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차렵친구 세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이유가 소재의 선택이 남달라요. 조현 디자인은요,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조현 디자인 써보셨던 분들이 바느질 다르고 퀼팅 하나 다르고 뭐 하나 포인트가 달라 그러는데 가방까지도 또 심지어 그럼요. 다르더라고요. 지금 네. 이제 계절이 4월, 5월이면은 네. 결혼하는 신부님들 많이 계시죠. 아직까지도 왜 예단으로는 이불을 시댁 식구들한테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선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방까지도 다 들어가 있고요. 조현 디자인이라고 써있는 이 커다란 마크 보이시죠? 호텔에 이 베딩을 책임지고 있는 이 브랜드라면 네. 정말 믿고 쓰셔도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그런 차렵 친구가 아니라 나는 좀 소재부터 깐깐하게 고르고 싶어. 그리고 디자이너의 작품을 고르고 싶어. 네. 그리고 100% 국내 생산은 기본이지.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오늘 조현 디자이너 만나보시는데 가격적인 혜택만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 다 드리고 있어요. 네, 무이자 8개월까지 놔둬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요. 퀸 사이즈 기준으로 지금 한 달에 12,000원대만 네. 내시면 이 조현 디자이너 제품을 네. 만나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슬림 토퍼가 들어가 있는 구성으로 만나보시니까 너무 괜찮은 기회죠. 그렇습니다. 예, 자 색상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 역시 여러분들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고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 집을 호텔처럼 우리 집을 멋진 리조트처럼 네. 바꿔보고 싶어?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조현 디자인의 멋진 작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Take me on a day. Now, 요즘에 호텔 패키지 1박 2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호텔에 가서 그냥 묵으시는 것만 아니라 어머 내가 깔고 자는 이 친구를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판매하는 호텔들도 네. 있고요. 예, 근데 예. 그런 호텔에 가셔서 찾아보시면은 조현 디자이너의 친구가 많을 거예요. 조현 디자이너의 김보영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단순한 친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정말 전문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네. 말씀하셨죠. 라이프 스타일 디자이너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친구 하나를 선택해도 굉장히 깐깐하게. 그 첫 번째가 저는 소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실 소재 중에서 60수 아사가 가장 좋은 줄 알았어요. 저도요, 저도요. 그거보다도 더 좋은 소재. 왜냐하면 면을 워낙 좋아하니까요. 네. 저는 거즈를 가지고 이렇게 멋진 정말 차려 비브로 나올 줄 깜짝 놀랐거든요. 저 솔직하게. 네. 거즈로 된 친구 처음 방송해봐요. 네네. 제가 처음 만져보고 처음 덮어보고 하니까 네.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네. 사실 좋은 것 없다가 좋은 거 먹다가 좀 덜 좋은 거 못하잖아요. 네네. 저는 이것만 이제 덮을 것 같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딱 느낌을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정말 덮었을 때 포근하고 근데 솔직히 아주 빵빵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봄, 여름 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데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해? 심지어 땀 흡수도 잘 되고 그쵸. 말렸을 때 세탁이며 뭐며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이 바로 거즈입니다. 그 거즈를 가지고 고품격 호텔식 베딩 전문 브랜드 조현 디자인에서 2018년도 정말 SS 뉴 순면 거즈 차려 풀 베딩 세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극강의 부드러움. 아기들만 누렸던 그 거즈의 포슬포슬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네.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예요. 여기에 통기성, 내구성까지 너무 괜찮고요. 100% 순면의 이중직 거즈 차려 비블. 그것도 토퍼가 들어가 있는 구성으로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토퍼가 너무 두꺼우면 세탁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조금은 슬림하게 만들었지만 일반적인 패드와는 다르거든요. 여기에 몸에 닿는 부분은 모두 다 또 60수 아사면. 거즈와 아사면이 만났기 때문에 진짜 네. 부드러운 만큼은 최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여기에 정말 이건 디자이너의 자존심인 것 같아요. 100% 국내 생산 메이드 인 코리아로 정말 정성스럽게 친구를 하나하나 다 만들었습니다. 거즈 차려 비불, 슬림 토퍼, 여기에 베개 커버 두 장까지 풀 세트로 국내 생산을 해드렸어요. 네. 자, 우리 고객님들은 사이즈와 더불어서 색상, 색상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도 호텔 베딩의 정성은 밀크 화이트, 화이트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밀크 화이트고요. 좀 여성여성 화사한 거요. 그렇다면 코랄, 이것도 조금 톤을 밝게 했습니다. 라이트 코랄이고요. 자, 그래도 올해 뭐 스칸디나비아에 나 화이트 가구가 많아요. 그렇다면 그레이로 좀 포인트를 줘보시는 거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가격적인 혜택. 이것만큼은 제대로 챙겨드리고 있어요. 고객님이 네. 백화점에서 보셨던 가격과 정말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슈퍼싱글은 한 달 11,000원대, 퀸 사이즈는 12,000원대, 킹 사이즈 15,000원대. 고객님. 15,000원대 이하의 가격으로 조현 디자이너의 침대 풀 세트를 그것도 거즈 원단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너의 눈만 보면 떨렸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걸까? Take one, take two, 엔진만 쌓여. Take four and take five. 언제쯤 자연스러워질까요? Step number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꽤 오래됐는데 언젠가 한 번쯤 나를 알아봐 줄까요? 이대로 엔딩이 날 것만 같아 마음만 조이죠. 이름은 알까요? 나는 까매요. 빛나는 날 볼 때 너무 아파요. 잘할 수도 있는데 잘하고 싶은 마음만 없어.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엔진만 쌓이죠. 조연 디자이너의 침구를 써보신 분들이 네. 좋아하시는 이유가 아, 이게 색깔이 다양해서 좋기는 한데 또 이게 인테리어, 집안의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네네. 잘 어우러지는 선에서 그 색감의 톤을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톤 자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드는 걸 좋아하세요, 이분이. 거기에다가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집에 갖고 있는 어떠한 또 다른 구성품 있죠? 뭐 네. 진짜... 뭐 쿠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랑 같이 어울렸을 때 정말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그 분위기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요. 그렇죠. 아니 우리 집 친구가 좀 네. 진한 앤틱 가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밝은 베이지색 가구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가구하고 매치를 했을 때도 참 톤을 잘 맞게끔 네. 잘 어울리게 색깔을 뺐기 때문에 고객님 정말 좋아하실 텐데 그래서 그레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블루밍 그레이인데 네. 약간 보랏빛이 들어가 있는 블루밍 그레이고 네. 지금 보시는 컬러는 라이트 코랄이에요. 코랄인데 정말 연하고 부드럽게 여리여리하게 뺐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진짜 그 여리여리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이 코랄은 너무 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집안 분위기를 한 번 더, 두 번 더 정말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컬러.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이게 밀크 화이트. 네. 그냥 아주 새하얀 것이 아니라 약간은 우윳빛이 감들어가 있는 그런 미색과 화이트한 중간 정도의 그 밀크 화이트를 보고 계시는데 저는 이 화이트 자체가 오늘 더 표현이 잘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네. 원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죠. 60수가 가장 좋은 줄 알았더니 60수 기본에 거즈예요, 거즈. 네. 거즈. 일명 가재 있지. 예전에 애기들 가재 수건. 그렇죠. 애들 예. 침 흘릴 때 닦아주고 네. 애들 세수시킬 때 닦아주고 네네. 아까는 속옷으로 만들어주던 그 거즈 원단으로 지금 이불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호사가 어딨어요. 그런데 그 원단을 이중직으로 보면서 사실 거즈 원단 자체가 약간의 링클 주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주름이 조금 자글자글 간 것 같은데 이게 뭐지? 그런데 피그먼트 워싱 가공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염료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푹 담가서 빼서 상온에다가 말리는 것이 아니라 네. 고온의 염료를 가지고 요거를 집어넣어서 끓여서 염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동안 열풍으로 또 건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불순물은 쫙 빠지고요. 그리고 줄어들 만큼 다 줄어든 거예요. 이거 자체가. 고객님은 사시고 나서 네. 세탁하시잖아요. 뭐 이불이 줄어든다, 뭐 줄었다 이런 말씀 걱정 안 하실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도 만졌을 때 그 거즈의 부드러움 그런데도 그런 피그먼트 워싱 가공을 통해서 견고함이나 내구성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오래오래 동안 여러분들께서 써보실 수 있는 거고 이불입니다. 안에는 충전재, 요 충전재도 일반적인 충전재 아니고 휴비스 솜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정말 네. 친구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네. 휴비스 솜이 얼마나 부드럽고 포근하고 내 몸에 네. 착착 감기는지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프릴, 프릴도 네. 손으로 주름 일일이 다 잡아서 만든 정말 정성이 하나하나 네.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셨을 때도 굉장히 예쁘지만 네. 딱 늘어뜨리죠. 그리고 우리 몸에 덮죠. 그러면 그 착 안기는 그 느낌. 그것마저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만족해하실 거고요. 지금 뒤쪽은 저희가 60수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몸에 닿는 모든 것은 60수. 그러다 보니까 저희끼리는 그랬어요. 60수도 쓰고 네. 앞쪽에 거즈도 쓰고 양면 와, 사용 가능하긴. 너무 좋다. 물론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객님 양면으로 쓰실 수도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퀼팅이 지금 꽃 모양으로 예쁘게 또 여리여리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이래서 더 호텔식 베딩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 받아보시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차렴 이불을 지금 60수 그리고 앞쪽에는 거즈 저희가 정말 열심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효영 씨가 이렇게 논 순간 보통 왜 이불 저희가 방송하면 안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떠 있는 거. 네. 근데 이게 또 좋은 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보여드릴 것이
바로 패드인데 요 패드는 일반적인 패드보다는 좀 두껍더라고요. 그럼요. 네. 지금 슬림 토퍼라고 해서요. 네네. 또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는 것이 네. 토퍼와 패드의 중간 정도 두께가 있어요. 네. 패드처럼 너무 얄팍하지 않으면서 폭신폭신함을 가지고 있는 토퍼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래 쓰셔도 혹시 납작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퀼팅 자체도 그냥 일반적인 사각에서 한 번도 꼬여주는 그 포인트 퀼팅이 딱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도 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또 조현 디자인의 그 작품의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요. 카펫 네. 대용으로서 쓰셔도 좋을 네. 정도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베개 커버. 베개 커버도 정말 이게 얼굴에 닿는 부분이잖아요. 머리에 네네. 닿고요. 거즈가 다 들어가 있는데 네. 너무너무 퍼슬퍼슬한 그 느낌, 상쾌한 그 느낌 때문에 진짜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즈 자체는 지금 링클이라 그래서 살짝 주름이 잡힌 이중직인데 저는 왜 이렇게 폭신한가 했더니 이거 자체도 혹겹이 아니라 네. 이 안에 솜을 가지고 그렇죠. 또 누벼줬어요, 한 번 더. 그러니까 땀을 많이 네. 흘리는 우리 남편이 좀 쓸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도 염려하지 마세요. 베개솜이 누렇게 변한다거나 네. 하는 염려가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서도 뒤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모습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성이 거즈 차렵 이불, 여기에 슬림 토퍼도 드리죠. 베개 커버 두 장까지 다 같이 드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국내 생산인데도 이 가격인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밀크 화이트냐 아니면 라이트 코랄이냐 블루밍 그레이냐 정말 요거를 두 세트를 가지고 좀 기분에 맞춰서 여러분들 연출을 하셔도 될 만큼의 가격적인 혜택 저희가 그거까지도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슈퍼싱글은 한 달에 11,000원대, 퀸 사이즈는 12,000원대, 킹 사이즈도 15,000원대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나 네. 아가 있는 집에서는 더더군다나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이 시간 SK스토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보통 친구 경력이 뭐 10년, 15년만 돼도 오, 정말 네. 오래 하셨네요 하는데 이 김보영 디자이너는 30년이에요. 그러면 네. 친구계에 있어서 대모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친구를 떠나서 그 공간의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인테리어하는 정말 만들어주는 그 멋진 디렉터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 SK 스토어를 통해서 보여드린 친구 하나도 일반적으로 막 예쁘게 이렇게 흉내낸 것이 아니라 네. 소재가 이래야 돼요. 바느질은 이래야 돼요. 그리고 구성은 이래야 돼요. 솔직히 그 김보영 디자이너께서 저희한테 막 가르쳐 주시고 열변을 토하시고 왜냐면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더 잘 잘 수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집안을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느낌을 그대로 우리 고객님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소재만 좋아서가 아니라 이게 60수 아사도 좋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플러스 거즈. 거즈를 가지고 이건 관리 자체를 떠나서 워낙 고가고 네. 그리고 진짜 덮었을 때 느낌은 아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덮고 주무시기만 하면 그 우리 아기적에 느꼈던 네. 그 포근포근 부드러움 정말 가벼운 그걸 느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순면 거즈 차렵 이불도 드리고요. 64 아사의 슬림 토퍼도 드리고요. 여기에 순면 거즈의 베개 커버까지 다 드리는 구성입니다. 이걸 또 국내 생산을 했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꼼꼼하게 이런 프릴 하나 만드는데도요. 다 일일이 손을 잡아서 주름을 잡아가지고 다 이중으로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네. 받아보시면 어머 왜 호텔에서 조연 디자이너의 신구를 쓰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아주 긴 무이자 할부 혜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호텔 베딩의 그 느낌을 집안으로 그대로 여러분들 담아서 정말 편안하게 그냥 써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조현 디자인의 멋진 장품 순면 거즈 차렵 친구 풀세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 요즘에 호텔 패키지 1박 2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호텔에 가서 그냥 묵으시는 것만 아니라 어머 내가 깔고 자는 이 친구를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판매하는 호텔들도 있고요. 예, 근데 예. 그런 호텔에 가셔서 찾아보시면은 조현 디자이너의 친구가 많을 거예요. 조현 디자이너의 김보영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단순한 친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의 모든 것을 디자인하는 정말 전문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말씀드렸죠. 라이프 스타일 디자이너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친구 하나를 선택해도 굉장히 깐깐하게. 그 첫 번째가 저는 소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실 소재 중에서 60수 아사가 가장 좋은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거보다도 더 좋은 소재. 왜냐면 면을 워낙 좋아하니까요. 네. 저는 거즈를 가지고 이렇게 멋진 정말 차려비부를 나오지 깜짝 놀랐거든요. 저 솔직하게. 네. 거즈로 된 친구 처음 방송해봐요. 네네. 제가 처음 만져보고 처음 덮어보고 하니까 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네. 좋은 것 없다가 좋은 거 먹다가 좀 덜 좋은 거 못하잖아요. 네네. 저는 이것만 이제 덮을 것 같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딱 느낌을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정말 덮었을 때 포근하고 근데 솔직히 아주 빵빵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봄 여름 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벼운데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해? 심지어 땀 흡수도 잘 되고 그쵸. 말렸을 때 세탁이며 뭐며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이 바로 거즈입니다. 그 거즈를 가지고 고품격 호텔식 베딩 전문 브랜드 조현 디자인에서 2018년도 정말 SS 뉴 순면 거즈 차려 풀 베딩 세트를 만들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극강의 부드러움. 아기들만 누렸던 그 거즈의 포슬포슬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네.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예요. 여기에 통기성, 내구성까지 너무 괜찮고요. 100% 순면의 이중직 거즈 차려 비불. 그것도 토퍼가 들어가 있는 구성으로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토퍼가 너무 두꺼우면 세탁하기 힘드시 그래서 조금은 슬림하게 만들었지만 일반적인 패드와는 다르거든요. 여기에 몸에 닿는 부분은 모두 다 또 60수 아사면. 거즈와 아사면이 만났기 때문에 진짜 네. 부드러운 만큼은 최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여기에 정말 이건 디자이너의 자존심인 것 같아요. 100% 국내 생산, 메이드 인 코리아로 정말 정성스럽게 친구를 하나하나 다 만들었습니다. 거즈 차려 비불, 슬림 토퍼, 여기에 베개 커버 두 장까지 풀 세트로 국내 생산을 해드렸어요. 네. 자, 우리 고객님들은 사이즈와 더불어서 색상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도 호텔 베딩의 정성은 밀크 화이트, 화이트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밀크 화이트고요. 좀 여성여성, 화사한 거요. 그렇다면 코랄, 요것도 조금 톤을 밝게 했습니다. 라이트 코랄이고요. 자, 그래도 올해 뭐 스칸디나비아에 나 화이트 가구가 많아요. 그렇다면 그레이로 좀 포인트를 줘보시는 거, 요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가격적인 혜택. 요것만큼은 제대로 챙겨드리고 있어요. 슈퍼싱글은 한 달 11,000원대, 퀸 사이즈는 12,000원대, 킹 사이즈 15,000원대. 고객님, 15,000원대 이하로의 가격으로 조현 디자이너의 침대 폴 세트를 그것도 거즈 원단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